오늘은 바탕화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바로가기 아이콘과 빠른 실행 아이콘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퀴즈를 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잘 보고 퀴즈 잘 맞출 수 있겠어요? 자, 지금부터 재미있는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우리 친구들 바탕화면이라고 해요. 무슨 화면이라고요? 바탕화면.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조그맣게 귀여운 친구들이 보이나요? 자, 이 귀여운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맨 밑에 있는 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해요. 현재 선생님이 작업하고 있는 게 여기 밑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 여기 메모장, 크롬, 폴더, 파워포인트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밑에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는 거 보여요? 자, 이거는 빠른 실행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를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보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크롬을 콕 하고 누르면은 크롬이 다시 열리고 파워포인트로 콕 하고 열리면 파워포인트로 콕 하고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 여기 맨 밑에 왼쪽에 보면은 네모 상자가 4개가 붙어있는 로고가 보이나요? 자, 요거는 시작 단추라고 해요. 자, 시작 단추를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검색창이라고 해요. 자, 검색을 여기다가 커서가 깜빡일 때 우리 친구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메모장, 뭐 그림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현재 우리 친구들이 빨리 실행하고 싶을 때 여기다 아이콘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없다 그러면은 시작 버튼 클릭해서 여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찾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메모장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작 버튼 눌러서 자, 메모장이 어디인지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그럼 힘들겠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빠른 실행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세요. 자, 오른쪽에 시계 부분 보이나요? 자, 시계 부분 있는 데를 표시기라고 하고요. 자,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정말 조그만 직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맨 끝에 그 직사각형은 바탕화면으로 이동이라는 버튼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바탕화면으로 쇽 하고 이동하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자, 우리 친구들 바탕화면이 만약에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도 실행하고 인터넷도 실행하고 메모장도 실행하고 그림판도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탕화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파워포인트를 최소화 버튼 누르고 인터넷을 최소화 버튼 누르고 메모장을 최소화 누르고 그림판도 최소화 버튼 눌러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쇽 하고 이동을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일일이 내려줘야 되니까 불편하겠지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이콘이라고 해요. 자, 아이콘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도 보여요. 요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해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 뭐냐면은 자, 우리 친구들이 바로 쏙 하고 갈 수 있는 아이콘인데 자,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주니어 네이버를 바로 가기로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니어 네이버에 먼저 접속을 한 다음에 파일에 보내기 바탕화면 바로 가기 만들기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열어서, 자, 네이버에서 주니어 네이버, 자, 클릭. 자, 버튼을 누르면 주니어 네이버로 쏙 가고 갈 수 있지요. 자, 주니어 네이버에, 자, 선생님, 저는 요 주니어 네이버를 바탕화면에 쏙 하고 넣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죠? 자, 요 주니어 네이버에 파일, 그 다음 보내기, 바탕화면, 바로가기, 만들기. 자, 다시요. 네, 주니어 네이버 들어와야 해요. 주니어 네이버 들어와서, 자, 어디 가라고요? 파일에 보내기, 바탕화면 바로 가기 만들기 콕 하고 누르면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만드시겠습니까? 예! 자, 예 버튼을 눌러주고 자 밑으로 내려 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바탕화면에 주니어 네이버가 쑥 하고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바로 가기 아이콘으로 가지면 한번 볼까요? 따닥! 자, 따닥 했더니 우와! 주니어 네이버가 바로 쇽 하고 가졌네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이렇게 바로 가게 만들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인터넷 창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가게 아이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터넷 창에서 자, 주니어 네이버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선생님, 저는 경수초등학교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경수초등학교 버튼을 눌러서 자, 선생님 저는 서울인데 여기 뭐야? 어디에요 여기가? 안산에 안산 검색이 되네. 자, 선생님 경수초등학교를 한번 가볼게요. 자, 경수초등학교 버튼을 클릭해서 사이트로 이동을 먼저 하지요. 자, 경수초등학교 열렸어요. 자, 경수초등학교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 만들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파일에 보내기 바탕화면 바로 가기 만들기. 예. 자, 바탕화면 보기 쏙. 자, 그러면 여기에 경수초등학교가 생겼어요. 자, 경수초등학교 따닥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경수초등학교가 열리지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주니어 네이버를 바로 가기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파일에 보내기 바탕화면 바로 가기 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 알려줄 때는 공책에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바로 가기 만들기 많이 사용하거든요.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 이렇게 바로 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는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공책에 기록해놓고 잘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림판을 작업 표시줄 빠른 실행에 넣어보고 이제 삭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바탕화면으로 다시 가서 해볼게요. 자, 일단 그림판을 검색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림판 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그림판이라고 나오죠. 그림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작업 표시줄의 고정 버튼을 콕 하고 눌렀더니 여기 맨 밑에 자, 작업 표시줄에 그림판이 쇽 하고 들어갔죠. 자, 그림판을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위치 지정 내가 드래그 해서 이동하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드래그가 뭐였죠? 왼쪽 단추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였죠. 이렇게 해서 이동시켜주면 되고 자, 만약에 선생님 저 이거 안 써요.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어디에서? 그림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자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메모장을 한번 해볼게. 메모. 자, 메모장 위에서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작업 표시줄에 고정. 자, 고정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생겼나요? 네. 이렇게 해서 메모장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빠른 실행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퀴즈. 벌써 퀴즈를 풀 시간이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퀴즈 잘 풀 수 있겠어요? 자, 종이와 연필 준비하시고요. 자, 갑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무엇이라고 하지요? 자, 1번 문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요 귀여운 친구들 이름 기억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 맨 밑에 있는 줄을 뭐라고 했어요? 작업할 때 보여준다고 했지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자, 다섯 글자예요. 자, 여기 맨 밑에 네모 상자 4개 붙어져 있는 거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이거 버튼 누르면 프로그램이 보여진다고 했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4번이에요. 자, 이것도 땡땡땡땡 네 글자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뭐였죠? 자, 5번 문제예요. 자, 세 글자입니다. 자,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죠?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적어줬어요. 보너스예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그 다음 요거는 표시기. 자, 마지막에 요 맨 끝에 직사각형. 요건 뭐라 그랬죠? 요거. 맞았어요. 바탕화면으로 이동.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5문제만 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풀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 답 공개해요. 짜잔. 자, 1번은 바탕화면, 2번은 아이콘, 3번은 작업 표시줄, 4번은 시작 단추, 5번은 검색창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 맞았어요? 짜짜짜짜, 잘했어요. 자, 오늘도 즐거운 방과후 6컴.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이컴쌤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